달려간다라는 노래 들려드릴 건데요. 이 말 하나 이분 지키세요 이거. 하지 마라.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서 더 이상의 웃음은 뭐 없는 걸로. 아 그거? 뭐 하나 뜯는다. 뭔데? 이거 재밌는 거예요. 꼽히 재미니까. 이 노래 처음 들어갈 때 이제야 이 길을 걸어가네 라고 이 친구가 불러요. 아시죠? 근데 이거를 이제 그 우리가 음악을 듣는 포털 사이트 있죠? 저기 멜론이나 네이버 이런 데다가 가사를 저희가 보내서 등록을 해야 거기 이제 가사가 뜬단 말이에요. 그래서 이제 그 일을 저희가 바빠서 못하고 아는 동생한테 그걸 시켰어요. 근데 저희가 그 동생한테 가사를 전달 안 하고 듣고 바쁘게 해서 바쁘게 우리가 바쁘니까 그냥 듣고 네가 써서 보내줘라. 한국말밖에 없으니까. 그래서 이 친구에 들은 거예요. 그때 시기가 이제 저희 유재하가 입상하고 이제 음반 나온 첫 번째로 음반 나왔을 때입니다. 그래서 계속 이어서 그래가지고 써서 보내라고 했는데 이제 저희는 이제 그 일을 맡겨놓고 저희 일 보고 이제 확인을 했죠. 사이트에 들어가서 음악을 딱 듣는데 이제야 이 길을 걸어가네 이렇게 되는데 그 친구가 제가 유재하 경연대 출신이라서 유재하 이 길을 걸어가네 이렇게 해서 올린 거예요. 그래서 뭔가 말도 되고 재밌어가지고. 재밌죠? 잘 지금 다 재밌었어요. 지금은 고쳐서 지금 아무리 보셔도 없어요. 유재하 얘기. 유재하의 길은 우리가 걸어가지는 않고 저희의 길을 걸어가면서 어쨌든 마지막 곡 달려간다 들려드리고 저희는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